오늘 대담 시간에는요,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또이 사이다 발언 모두를 가지고 계신 이두 분의 여성과 함께 합니다. 최민희, 김현철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계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선 김현 전 의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좀 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먼저 얘기하고 있다 보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지난번에 그 명동에서 눈 많이 왔을 때 오세훈 시장이 버스 노선 한번 바꿔놨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도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 최민희 의원은 남양주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그냥 차량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달리 항상 시간 정확히 일찍 오시는 분인데 오늘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제 회복 중인 거는 이미 보도가 됐고요. 지금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제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족을 나아지고 있다. 제외하고 면회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면,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면 뭔가 좀그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위로도 되지만 또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측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족 외에는 다안 만나는 못 만나는 걸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수술 긴급하게 마쳤고 위험한 수술 했다고 그 서울대 병원에서 말했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겼었고, 그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회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일반인에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1월 2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은 지난 지 6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솔직히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본인이 살해를 당할 뻔한 테러를 당한 희생자,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마치 본인이 무슨 갑질한 사람처럼 지금 막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소년, 소아청소년협회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대 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 무슨 업무가 방해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주체도 왜그 바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시는 분들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과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하시죠? 난 그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악용이 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제1야당 대표이지만 제1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전체 이제 그 정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지금 일각에서 헬기 이용에 대한 문제 내지는 몇몇 의사들의 그 성명서 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테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점을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마치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일부 언론이 편승해서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오늘 그 언론에서 제가 아침에 쭉 모니터를 한 결과 그 내용은 지면에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률적으로 그냥 그 내용으로 도배가 너무 많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본질은 이건데,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를 자꾸 갖고 와서 물타기를 하면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고 분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참사가 벌어지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당이 나서고 국회가 나서는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뒷받침하면은 이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매번 보면 이제 사회적 참사나 아니면은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격가지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네, 분열을 예, 자꾸 야기시켰다. 이게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그 전국 국정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해도 끔찍한 그 우리가 정말 아끼던 연예인 한 분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분 사건도 사실은 그 공인에 대한 뭐 그 연예인에 대한 게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될지는 좀 사회적 그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다룰 때도 언론과 경찰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번의 경우도 제1야당 대표를 정말 백조대낮에 테러를 가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모의를 계획을 해왔고, 엄청 오래 한 거예요. 해왔고 그리고 당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찰이 먼저 양당에게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당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적 공개를 안 하겠다. 이건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법인이다는 것처럼 경찰도 지금 뭔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을 최소한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파이낸셜 뉴스, 오늘자 뉴스도 그렇고요. 어제 중앙일보 기사도 그렇고요. 마치 지금 모든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 가서 수술 받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모두 화가 나고 뿔이 나고 이해가 안 간다,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계속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첫 번째 제목이 이재명 대표 고발하겠다, 전국 의사들 이재명 헬기에 뿔났다, 이게 제목인데 지금 도대체가 칼 맞아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서울 가서 수술받는 사람한테 뭐가 문제인지, 닥터 헬기 타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솔직히 그 말도 그 비판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서울의 의사들도 화났어요, 부산의 의사들도 화났어요, 의료체계를 무시한 거예요, 막 이런 데만 계속 얘기하고 특히 대한청소년과 의사회가 오늘 10시에 고발장을 낸다는 거예요. 대한청소년과 의사회는 왜 고발장을 냅니까?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가? 소아청소년과하고 무슨 관계예요? 거기도 당적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행동에 왜 일반적인 의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경찰 이번 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 씨 당적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 뭐 정당법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지만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 1월 2일 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이 이제 양당에게 그 저거를 양당에게 그러니까 당적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정당법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2023년 날짜까지 특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입당의 배경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부터 비롯됐고 그렇죠. 최근에 그 차량 CCTV가 또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 지지자다라는 얘기를 먼저 언론에서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먼저 나왔는데 결국은 이 암살을 기도했던 이 사람 역시도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은 여러 사건을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위장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치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로 몰아가다가 결국 실패하니까 사건을 축소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경찰의 그런 그 은폐 기도도 성공하지 못할 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벌받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재발이 방지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건을 그러니까 정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와중에 우리 또 최민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히고 바쁘고 그러셨죠? 정말 의외였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라. 오늘은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선거 시작되니까 수행이 있어서 역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그랬네요. 네. 저는 매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라 안 늦으시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네,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이 자꾸 본질은 어디 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 가서 수술 받았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환자의 목숨이나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헬기 타고 간 게 너무 기분 나쁘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게다가 그게 아주 그냥 무슨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쫙 퍼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미지를 완전히 개판 죄송합니다. 이미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지금부터 약간 쏙 빠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단위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몰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냉정하게 네. 예, 보고 있다고 보고 야당 당대표면 총리급인데 헬기 탄 걸 문제 삼으면 되냐 그리고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뭐 때문인지 굉장히 위축돼 있다. 예, 경찰이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애초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경찰이 그동안 했던 프로세스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되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동기. 네. 그죠?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못 밝히고 네.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그 테러를 저질렀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건 역설적으로 그 보수 지지자들,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도 많이 가고 그랬다니까. 그 보수 지지자들 민심이라는 거, 그게 아 이재명이 이러다 대통령 될 것 같다라는 게 팽배에 있다는 예, 그런 그렇죠. 것의 반증이기도 네. 하고요. 지금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이 파열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도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언론사 그 고위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안감, 이게 천운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명이 제천이고 사람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면서 전부 다 자기 정파성과 그 정파성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 상황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그래도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거는 정치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 미수 테러입니다. 테러. 네, 네. 예,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제라늄 꽃님께서 제가 왜 대한 청소년 소아 청소년 의사회 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발에 나섰냐 본인들하고 무슨 관계라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 청소년 의사회 대표도 충남 배방읍에 사는 의사인데요. 그자가 이재명 구속하라고 1인 시위하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데 나서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막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보를 받고 또 제보에 따라서 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동기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과학적으로 수사하려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소위 사이버 수사대 역할을 하면서 제보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그 관계망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는데 모든 사건이 사실은 그런 제보나 적극적인 그런 국민들의 참여 이런 걸로 또 단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의혹 제기를 그냥 의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사건의 그 범주나 이 범행 동기를 좁혀 나가는 노력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정치적 부동층이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손영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변호사들도 그때 사법시험 계속 하다가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수가 엄청 늘어나고 저희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 막 이런 운동 많이 하고 그랬었고 그 당시에 로스쿨생 생기면 이제 질적 저하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제 안 먹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들도 의대 정원 수 늘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네들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밥그릇이 좁아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역을 활성화하기로 했었던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격하는데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자기네들을 때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도 이게 민주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네.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소위 사회적으로 엘리트 기득권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그 속성이 그런 것 있습니다. 같네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번 건은 기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안을 놓고 잘 통하지도 않을 텐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일부에서 하는 것을 취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어떤 의사회 전체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중에 정파적인 몇 명이 소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때 야당 대표 아니라도 테러를 당해서 그럼요.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선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헬기건 뭐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돼라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협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각 단위들이 움직이는지를 취재할 필요가 있다. 속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네, 자체가 믿기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아휴, 자, 어쨌든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을 나오는 건데요.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광주 나타난다 그랬더니, 수백 명이 그냥 이거 써가지고, 밀착 경호하면서 막 빨간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한동훈 죽이겠다고 이렇게 글을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뭐 했다는데, 그 사람도 긴급 체포해가지고 아주 과잉 경호 논란이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갈때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정복 경찰 그다음에 사복 경찰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은 아마 고용한 사설 경호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뭐5.18 묘역 가서 그 앞에서는 또 기념 촬영하고 이례적으로 사실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 되고 처음 이제 광주에 가니까 여러 가지 만감도 교차할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추어의 전형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뭐 테러로 제일 야당 대표가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면 사실은 일정을 좀 조정해서 대외 활동을 같이 좀 공조를 맞추는 게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런데 굳이 간다라면 그렇게 요란 떠들고 갈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띄워서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동훈 그 장관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미숙한 그런 일천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고 특히 광주에 가는데 그렇게 요란을 떤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그좀 뭐라고 그랬나 좀 미안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는지까지도 세세히 알고 있다. 근데 그런 형태로 광주에 방문했던 것은 그러니까 과잉 경호 이전에 소위 광주 정신을 좀 훼손한 경박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경호는 뭐 사실은 중요하죠. 보이지 네. 않은 경호, 보이는 경호 같이 그거 해서 중요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은 선에서 경호를 하는 것도 좀그 전문가의 그런 소양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짧게 지나갈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게
8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일날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기억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부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이해충돌이다라고 네, 그때 말씀하셨죠. 그게 네.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이해충돌이다 이거는. 그래서 네, 이번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 저는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이기보다는 한 여성의 지압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막 급하게 막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아 집에서 굉장히 그 닥달을 당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보수 쪽의 지지자들도 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표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도 보수 지지자들 쪽에서도 이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사실 더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참. 참 거시기했던 게 국민의힘인데요. 네. 그게 정당입니까?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역대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있었는지요. 네. 다 특검 받았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 구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기의 사랑,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이전 사건이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앞장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관계조차도 호도하면서 김건희 소위 V1이냐 V2냐 갖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용산 국민의힘 그다음 법무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유는 사실상 부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사저 특검을 받아서 이거를 그 좀 해소하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제 국회를 이걸 가지고 이제 공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지만 이런 그 정말 무능력하고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권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할 테니 그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민심 해평이고 자꾸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로 시선이 돌려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거 만들거나 네.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주가 조작에 관한 특검. 이게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주가 조작에 관한 특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부할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치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공천과 맞물려서 네, 뭐 이탈표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했습니다. DJ 정신이 무엇이냐? DJ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김 전 대통령 앞에서 부끄럽다. 그분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꾸 분열의 정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자, 요거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간단하게 요거 설명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DJ 정신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던 것은 그 DJ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유언에 가깝고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이 DJ 대통령의 그런 요구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통합하라라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분열을 꾀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열린우리당 만들 때 만들지 말라 단결하라고 했던 건데 그때도 사실 뭐 피치 못하게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연설 끝나고 뒤에 있을 일정이 있는데 그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 먼저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통상 그 기자들이 따라가서 어떤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궁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면 적어도 5.18 영령 앞에서 단결하고 단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빚을 갚겠다는 것이 제3의 지점을 선택 지점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다. 그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총리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손학규의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30초만 짧게. 네. 이게 지도자의 길이 있고 개파 수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철저하게 개파 수장의 길을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 챙기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나치게 오버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좋은 세상 꿈꾸며 님께서 두 분께 응원한다고 전해달라고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